눈이, 눈이, 눈이 하얘졌어, 눈이. 응? 계속 좋아져, 이래, 계속. 눈이 돼요, 그냥. 사람의 숙련의 손맛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담긴 물건을 만든다. 그 뭐 혼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쓰지만 혼이 모습이 없잖아요. 색깔도 없잖아요.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무게 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담긴 제품을 가장 가치는.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뉴욕. 최영태 회장이 부사장인 그의 아내와 함께 회사의 제품 전시장부터 찾는다. 요즘은 신제품 소개와 마케팅이 주로 이루어지는 기간. 오늘도 미국 유명 백화점의 주얼리 담당 직원들과 신제품 판매를 위한 상담이 진행됐다. 백화점의 구매 담당자들도 새 디자인들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다. Bloomingdale's always loves to, you know, have their brands that are important to them, and Naudry is one of those brands. So continue to write new orders and see the deliveries. 제가 여기 이런 것들 보시면, 저는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저희 제품인데, 지금 23년 전에 제품인데, 지금 패션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주얼리가 배를 물려도 괜찮은 주얼리를 추구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팔리면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얼리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그 해도 또 새로운 주얼리를 계속 원하지. His ultimate goal is the customer always. The customer at the end user who wears it. And making sure that they get perfect product. It's a passion of his. And it's his philosophy about delivering that value to the consumer. 소비자에게 수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오, 야, 이거 200불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딱 생각이 되죠. 품질과 디자인이. 그런데 120불, 150불, 100불에 살 수 있거든요. 손님은 우리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압니다.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에 최 회장 부부가 도착했다. 나들이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까지 초대해 단합대회를 열어왔다. 올해는 맨해튼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에서 그 행사가 열린다. 최영태 회장 부부가 직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다. 직원들의 열띤 장기 자랑도 펼쳐진다. 개인주의가 심하고 이직률이 특히나 높은 미국이지만 나들이에는 오랜 기간을 근무한 직원들이 유난히 많다. 최 회장은 직원 모두가 하나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또한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